안녕하세요. 오. 이거 뭐야? 왜 커졌지? 이게 개편된 거가 적용돼가지고 두 가지가 합쳐진 거야? 야구가 아직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시즌 2가 마지막 방송이 되고, 그러니까 내일 1월 1일 이거 방송 그 다음 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살아남으면 시즌 3로 이겨야지만. 예. 고등부 팀이랑 막 하는 건 아는데. 고등 그렇게. 엄청 잘하던데 고등부가. 이거 좀 크게 할 수 없는 거야? 전체 보기.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네. 그쪽도 그 바뀌었니? 디자인이? 아, 지금 저 키고 있어가지고. 네,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디자인? 채팅창이 좀 바뀌었어. 카카오 왜 그래? 바뀌면 안 되는 겁니까? 근데 나 이렇게 나는 어두운 목요일에 바꾸고 그래. 이걸로 보시면. 이건 다 합친 거야? 아니요, 그건 컴퓨터만입니다. 이렇게 바뀌었구나. 네. 진짜. PC 모바일 채팅 같이 못 본다고? 왜 그렇게 해놨냐? 이상한데네. 회식 사진 모든 걸 통합해도 모자랄 판에 왜? 그러니까 그걸 왜 나누냐? 그 재미 하나도 없지. 아, 앱 업데이트하면 합쳐질 거라고. 회식 재밌었죠. 회식 얘기가 작가님이 저 사진 올려갖고 회식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네요. 아니, 오늘. 오늘도 뭐 있어요? 아니. 오늘 왜? 아니, 그 넉살 오니까 넉살 오기 전에 올려야지. 너무 저 저려 계신, 그게... 저려진 거 아니에요? 모든 게 방송에? 즐거웠던 추억을 다 그냥 방송에 한낱, 방송을 위해서. 아니, 그리고 내가. 아니, 근데 내 사진밖에 없어, 그리고. 근데 넉살 사진밖에 안 찍어서 내가. 딴 사람 찍지도 않았어. 아니 그 저 성재형 있었을 때까지는 이해되지만 저 2차 가서까지도 무슨 저 쇼미더머니 딴 그거 보는 것까지 왜 찍어요? 작두 부를 때 아니 저건 찍어야지라고 생각. 작두 불렀어? 아니 작두 부르는 저기, 걸 같이 보면서 아니 뭐 저 하다하다가 저 20분짜리도 봤어 제 거 당근캐 영상까지 그거 보고 간 거 같아. 왠지 알아? 용준이가 딴 무슨 노래 틀었더니 왜 이딴 걸 트냐고 뭐라고 했잖아. 아 그러니까 짜증나게 저 못 틀었더라 그때. 용준 PD가 그러면서 내 노래 아 저거 자 뭐였지? 팔지 않아 1집이었나? 그래서 옛날 거 왜 트냐고 했던 것 같은데 나 기억이 잘 안 나는 또 조회수 올리려고 그래서 그거 봤죠. 그 조회수 지금 나서 다 같이 제 걸로 재밌었습니다. 배디는 도망쳤어요. 배도망 다음날 일 있다고 깔끔하게 갔는데. 근데 이제 계산을 해서 누가 다 욕을 못해. 계산하고 가가지고. 아니 계산해가지고 계산이라도 안 하면 뭐 할 게 뭐야. 성재형이 뭐 할 게 뭐 있어요. 그럼 와서. 가만히 말도 없이 가만히 구경이나 하다가
동생들 재롱잔치보다 가는 것밖에 더 있어? 그 돈이라도 내야지. 아니 내 말이 틀리냐고. 재롱 많이 떨더라. 아 신나서 좋았잖아요. 좀 배볼 줄 아더만. 분위기가 너무 저싸해. 배트는 우리 결혼식 배트는 테이블처럼 다들 말이 별로 없어. 난 목 아파서 말을 안 해. 어 이거 제 건 화면이 안 나온다. 라이브 에러라고 나왔는데. 이대로 해 그냥. 예. 잠시만요. 어허.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다들 술을 진짜 잘 먹더라. 아. 마지막에 맥주에다가 말리부가 섞이니까 아우 힘들었어요. 혼쭐 날 뻔했어. 오늘 신상도 빼야 좀 바쁜 선물이. 이게 진짜 뭐였더라? 아, 이거 작년에도 작년에 뭐였더라? 작년에 뭐였죠? 지혜가 탔죠. 아. 그럼 이건 전 처음 타는 거예요 이게? 응. 아 그렇구나. 근데 뭐 최우수 아빠 상이 뭐예요? 아 왜 축구해? 그렇죠. 예. 아빠니까. 12월 31일. 일요일 오픈입니다. 1. 숙보.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최강야구 2023년 영광의 1구 대상 차지.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31일 일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달빛요정 역전 말로 홈런의 축배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최강야구 2023년 영광의 1구 대상 차지였습니다. 최강야구는 아마추어 선수들과 은퇴한 프로 선수들이 전국 고교 대학 야구팀과 붙어서 한 시즌에 30경기를 치르고 7할 승률을 목표로 하는 야구 예능인데 작년에 이어서 무슨 소리예요?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부터 하겠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최강야구 2023년 영광의 1구 대상 차지였습니다. 최강야구는 아마추어 선수들과 은퇴한 프로 선수들이 전국의 고교 대학 야구팀과 붙어서 한 시즌에 30경기를 치르고 7할 승률을 목표로 하는 야구 예능인데 2022년에 이어서 2023년에도 큰 인기를 끌면서 월요 예능 1위를 찍으면서 화제가 됐고 이번에 한국 프로야구 OB 모임 사단법인 1구회가 선정한 올해의 별 1구 대상도 받았습니다. 야구를 소재로 하고 있지만 야구를 모르는 사람들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고 그래서 야구를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했다고 인정받으면서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한때 잘 나갔던 레전드 투수 장원삼 선수 송승준 선수는 방출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슬아슬한 실력을 보여주면서 더그아웃을 지키고 있는데 보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강야구는 사실 이분들 없으면 또 안 됩니다. 예능감을 보면 절대 방출시킬 수 없는 이분들 덕분에 야구를 재밌게 또 접하고 있는 건데요. 바로 내일 승리를 하고 살아남아 2024년에도 계속 최강야구 시즌3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잠시 후 이분들께 직접 최강야구 뒷이야기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023년 배텐의 마지막 방송은 시끌벅적한 너까지 마피아, 최강야구의 간판스타 송승준 선수, 장원삼 선수와 승부욕 넘치는 마피아 게임을 할 거고요. 배텐을 들으면서 한 해 마무리하고 싶은 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배성재 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도 녹음 과정이 생중계되니까 배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녹음 시간 미리 확인해 주세요. 선물 소개해 드립니다. 자, 광고 듣고 넉살 씨와 돌아오겠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지났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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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구나. 몇 분 안 기다리는데. 머스크. 벗으셔도 됩니다. 벗으셔도 되고 쓰셔도 되고 뭐. 예. 나 감기기가 좀 있어서 쓰고 있어야 된다. 감기 기운 있어요? 네,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마 다들 조금씩, 저도 그래서. 예. 조폭 유튜브 느낌 난다. 아, 이제 바로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네. 네, 소리도 다 들리고 있습니다. 미키 광수 오셨나요, 멋있다. 미키 광수. 몇 번 들으셨죠? 네. 네. 이렇게 갖다 대고 말해야 돼요? 아니요, 아니, 그냥 적당한 거리에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뭘 써야 되나? 안 쓰셔도 돼요. 돼요. 예. 와, 나오네. 댓글이 바로 실시간으로 예. 올라옵니다. 예. 와, 무섭다. 이거 보면서 하는 거예요, 보면? 네, 보시면서 읽으셔도 되고. 네. 예. 노조위원들 겁나 이야기 나오네. 무섭다. 무섭단데. 형이 무서운 거죠. 왜 내가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어? 누가 봐도 무섭어요. 헤어 스타일도 역시. 예. 아니 나 안 무서운데. 짝꿍 치셨네요 진짜. 제대로 올백을. 그리고 성재 형이 밀리지 않네요 약간. 뭘 밀리지 않아요. 예, 그분한테 공수가 밀리지 않아요. 야구 선수분들은 진짜 그 그렇죠. 화면으로 볼 때 호리호리한 분들도 맞아, 맞아. 실제로 가서 보면 진짜 다 이런 식으로 선수분들이 다 덩치가 크니까 TV로 보기에는 그냥 되게 훤칠하시다 하는데 실제로 보면 엄청 크죠. 정수빈 선수 같은 경우도 막 화면에서 보면은 되게 호리호리한 느낌인데 가서 보면 막 이러고. 성재 형도 그런 편이죠. 홍성은 그 선수가 저희 그 고등학교 선배님이거든요. 중앙고등학교. 야, 성재냐? 에이, 또 뭘, 너무 과장하지 마세요, 제발. 그러니까 성재냐고. 얘기 많이 들었다? 아니, 뭘 다 적었잖아. 제품 마이크 테스트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좀 올려드릴까요? 아니요, 괜찮다. 좀 올릴까요? 이걸로. 손 많이 간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 게임 너까지마 피아. 꼼짝마. 당신이 마피아지. 너까지마 피아 함께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배텐 회식에서 깐족 대마왕으로 떠오른 남자. 예. 배성재 잡는 깐족이 넉살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성재 사냥꾼 넉살입니다. 네. 예. 아, 지난 배텐 회식 때 첫 참석이었는데 너무 까불어서. 네네. 예. 뭐 저를 뭐 라디오에 살 말일지 모르겠지만 뭐 몇 대 맞고 싶냐는 둥 뭐 이런 얘기까지. 아. 예. 저는 그 하도 까불어서 그. 예. 귀신이라서 씨인 줄 아셨다고. 예. 아, 힙합은 뭐
촉법 힙합 뭐 이런 거 있는 줄 알았어요. 안, 뭐 안 건드리는 게 국룰인가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아니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말 놓으라고 그래서 말 편하게 좀 했다고. 아, 말을 놓는 건 좋은데 욕을 할 줄은 몰랐어요. 아니 전 편하니까 또 그래가지고. 친구들끼리는 그렇게 다 하잖아요. 예. 친구들이라고요? 그럼요. 아니, 말로 친구를 삼으라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예. 아, 그러니까 되게 저 칙칙하더라고요. 그래서 래퍼들은 뭐 때리지 않는 룰이 있나? 뭐 이런 그래서 저도 검색을 해봤어요. 예. 그런 국룰이 있나? 아, 그런 건 아니지만, 예. 네, 뭐 좀 뭐랄까 배디의 아량을 좀 테스트했다고 봐요. 그래요, 저도 예. 잘 참았습니다. 네네. 자, 어쨌든 손님들 오셨으니까 상스러운 소리 그만하시고. 자, 오늘 정말 귀한 분들이 또 오셨는데요. 네. 송승준 장원삼 선수가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배성재 텐 그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많이 들어봤습니다. 많이 들어보고 많이 들었습니다. 라디오 자체를 들어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혹시? 자체로 들어본 적은 없는데 예. 예. 들을 또 시간도 없었고 예. 근데 이 라디오 방송을 몇 번 나가봤었거든요. 예. 그래서 진짜요? 근데 서울이 아니고 부산이었어요. 아. 교통 방송이었는데 좀 오래됐었는데 예. 되게 그때 라디오하고 또 그 방송이 또 다른 맛이 있더라고요. 예. 되게 재밌었어요 그때. 아. 네, 오늘도 너무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 게임을 하는 건데 귀한 분들 모시고 또 이 술자리 게임을 하게 돼서 술 한 잔 딱 칠 것 같아요. 오늘이야말로 약간 예. 공중파 방송 아닌 느낌이. 그러니까. 예, 재밌는데. 채팅창도 약간 사채받으러 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다고 하신 분들. 예, 무섭다는 예.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많고. 예, 일단 무서워하시고. 예. 유희관 선수도 한번 나오신 적이 있어가지고. 아, 여기요? 예. 휩쓸고 가셨어요, 진짜. 희관이요. 아, 진짜요? 희관이 또 좋잖아요. 아, 기가 막히죠. 예, 예. 진짜 재밌었습니다. 많이 무서워했겠네. 아, 굉장히 무서웠죠. 예. 헤어스타일부터 가면 보통뿐이 아니어가지고. 예. 자, 어쨌든 두 분이 오셨는데 두 분께 양해를 좀 부탁드리면서 저희가 오늘 시상식을 하나 할 게 있어가지고 좀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다른 날 하면 안 될까요? 예, 자 오늘 넉살 씨의 배텐 활약을 인정하면서 연말에 진행하는 라디오 시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지금 해야 돼? 따로 하면 안 돼? 2023년 올해의 라디오상 최우수 아빠상 후보입니다. 후보 1, 딸들을 위해 돈 버느라 집에 안 들어가는 비즈니스맨 박문성. 후보 2, 분유를 벌기 위해 매주 배성재의 눈욕을 견디는 남자 넉아빠 넉살. 이상입니다. 수상자를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2023 라디오 시상식 최우수 아빠상 수상자 넉아빠 넉 쌀! 자, 감사합니다. 위 사람은 매주 아이를 돌보다가 꿈일 새도 없이 헐레벌떡 달려와 분유를 벌기 위해 열심히 프로필을 낭독하고 배디의 눈욕을 견디며 배텐을 위해 고군분투하였기에 이 상을 수여함. 2023년 12월 31일 배성재 텐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진짜 응가 아니고 엄지입니다. 아니 누가 응가래요? 왜 그런 말을 해서 방금 응가 아니고요.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상에 스티커는 따로 붙이셨나 봐요. 이거 플라스틱을 받아서 약간 자음과 안 맞네요. 스티커가 아니 너무 급조인데. 예 너무 감사드리고 예. 최고의 아빠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정말.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신준님 원사님 정말 몇 번 나와서 받는 거예요? 지금 거의 고정 게스트시네요. 예, 저 고정입니다. 예. 1년 내내 또 그 헌신을 해줬기 때문에 분유값을 벌기 위해서. 맞습니다. 예. 오늘이 또 한 해의 마지막 날이라서 그렇죠. 예. 예 시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렇게 귀한 손님들이 오셨는데 시상식을 했습니다. 빨리 가요. 기다리기 해서는 안 돼요. 이건 게 바로 공기처형이죠. 자 한때 마운드를 주름잡던 국가대표 최강 투수들 지금은 또 더가웃 지킴이로 활약하고 있는 웃기는 아저씨들 최강야구 예능 담당 개그 듀오 송삼봉 송승준 선수 또 원쓰리 장원삼 선수 두 분을 이렇게 모셨는데 아 근데 이렇게 예능인으로 또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실 거라고 상상을 하셨습니까? 두 분은? 아, 전혀 못했죠. 그냥 저희는 진짜 시합할 때 시합을 못 나가니까 더가웃에서 그냥 우리가 야구 보면서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둘이의 이 사투리가 조금 웃긴가 봐요. 이제 팬들이. 네, 그래서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고 무슨 미국 드라마에 그 진짜 어디 교회에 있는 그
아저씨들 그 맥주 마시면서 고기 구워 먹고 이렇게 하고, 예. 뒤에 누워 있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수영장 근처에 누워가지고 예. 진짜 그냥 주말 보내는 아저씨들 그 아저씨들의 토크들 같아요, 진짜. 뒤로 그냥 이렇게 누워가지고 뭔데? 사투리가 또 한 번 예. 하죠. 예. 아, 그 야구 선수들일 때는 더그아웃에서 뭔가 그 표정과 그런 것들만 이렇게 잡히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정말 궁금했었는데 거기에 이 최강야구 마이크들이 들어가니까 아, 아 이렇게 재밌는 얘기들이 오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고. 그러니까 진짜 쓸데없는 네. 얘기들이 많았더라고요. 예. 아, 관계가 너무 재밌었고. 송승준 선수는 송원삼이라고 여기 써 있네요. 아, 오타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송승준 선수는 라디오에 간간히 나오신 적 있지만 장원삼 선수는 라디오 출연 자체가 처음. 아, 예. 처음이죠. 예. 어, 이렇게 긴장되네요. 긴장 네. 하나도 안 되고 계신데. 네, 지금 완전 긴장하고 있어요. 예. 어, 근데 첫 라디오로 베텐을 또 선택을 해주셨네요. 아, 예. 또 불러주셔서. 섭외가 왔을 때 어떠셨습니까? 어, 처음에는 야, 이게 내가 라디오 될까? 왜냐면 이게 사투리가 좀 심하니까 예. 내가 나가서 이렇게 말을 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예. 그래도 저 혼자보다는 그래도 승준 형이랑 같이 나가니까 예. 그래도 마음이 조금 편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 근데 송승준 선수는 사실 경남고 시절부터 워낙 유명하셔가지고 어, 저랑 거의 뭐 세대가 비슷하셔서 예. 아 되게 유명하셨거든요. 어떤 면으로 뭐 선수로서 예. 그래가지고 살벌했죠. 예, 살벌했죠 진짜. 아니 근데 이게 앞에 전국구로 너무 유명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야구라고 설명을 정확히 해주셔야지 자꾸 뭐 유명했다 전국구다 뭐 아, 그러니까 싸움이겠어요 그러면. 아니, 얼굴로 유명했다 하지 않았잖아요. 라디오 지금 드신 분들은 아, 이 얼굴 그러니까 마스크도 쓰고 계셔가지고 얼굴, 아, 누구 도대체 뭐지 뭐, 아, 뭐 싸움이겠어요 그러면. 격투기 선수인가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좀 잘 설명을 정말 너무나 설명을 유명한 투수셨고 예, 그래가지고 또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너무나 탐내는 이제셨고 또 롯데 자이언츠로 이제 국내에서 너무나 팬이 많으셔가지고 뭐 사실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이죠. 예, 근데 이제는 또 은퇴하신 다음에 최강 몬스터즈 팀에서 투수조 형님들을 두 분이 맡고 계신데 이렇게 두 분의 케미가 좋은 줄은 몰랐습니다. 장원삼 선수는 사실 롯데에서 그렇게 막 오래 뛰신 건 아니었죠. 저는 마지막에 1년 있었죠. 그쵸. 은퇴 무렵에. 아~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관계가 케미가 좋으셨던 거예요? 근데 선수 때부터 이제 승준 형이랑 뭐 대표팀도 같이 하고 예. 시합 만날 때마다 뭐 만나서 뭐 밥도 먹고 이렇게 하니까 예. 야구장에서도 뭐 자주 보고 하니까 뭐 그리고 성향도 좀 비슷하고. 저희가 결정적으로 친해진 게 그 저희가 베이징 올림픽 갔을 때 룸메이트였어요. 아~ 둘이 룸메이트고 같이 금메달을 따면서 예.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뭐 그때 넥센이랑 저희 롯데랑 시합을 하면 아~ 그때는 거의 뭐 이상가족 상봉하듯이 항상 만났죠. 항상 사면전 하면 하루 이틀은 만나서 밥 먹고 뭐 아~ 수다 떨고 약간 저가 이동침 느낌으로 예, 약간 그랬었어요. 아~ 그게 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야, 네. 베이징 올림픽 와 진짜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아, 오래됐습니다. 아, 됐죠. 진짜 그 한때 진짜 최다승 투수로 활약하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최강야구에서는 더그아웃에서 응원단장의 역할을 좀 하셔서 본인들이 어떤 미미한 활약에 좀 속상하거나 그런 적 없으십니까? 그 주위에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예. 아니 그 현역 선수 생활할 때는 예. 어, 두 명 다 마운드에서 한 그렇게 던지던 친구들이 그러니까요. 저기 가서는 시합도 못 뛰고 더그아웃에서 맨날 그 말만 하고 좀 섭섭하지 않냐 예.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전혀 좀 그렇지 않아요. 저희 전혀 그렇지 않고 어 거기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자체만으로도 네. 저는 그냥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즐겁게 하고 있는데 진짜 속사정을 좀 말씀드리면 예. 던지고 싶어요. 답답하실 땐 있겠죠. 던지고 싶습니다. 예. 던지고 싶습니다. 정말 던지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두 분을 김성 감독님이 그 동시에 이렇게 찝어가지고 5이닝까지 딱 버티라고 하신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두 분이 약간 얼어붙으셨던 것 같은데 그때 감독님 솔직히 왜 저러시지? 우리는 항상 아. 저거예요. 당연히 오늘도 안 던지겠지. 왜냐면 우리는 일주일에 한 게임을 하는데 예. 맨날 뭐 이대은 선수랑 신재영 선수 둘이 그렇죠. 거의 다 예. 던지거든요. 그러면 뭐 둘이서 뭐 한 게임 잡으면 우리는 당연히 뭐 오늘도 예. 뭐 안 던지겠지 이런 생각으로 왔는데 그날은 감독님이 또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좀 오랜만에 조금 긴장 좀 했죠. 네. 아, 저는 두 분의 입에서 그런 말이 평생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캐치볼 하기 잘했다.
그날 캐치볼을 하셨구나. 정말 대한민국 국가대표 완전 주름잡던 투수분들이 캐치볼 해놓기 잘했다. 당연히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투입되는데. 어. 야 진짜. 근데 그 원래 개그캐 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으셨던 건지 선수들 후배들 사이 후배들한테도 예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없으셨어요? 네, 그냥 저희 둘이 그냥 우리 둘이 대화하는 걸 대화하는 거 보고 그런 것 같은데요. 아. 원래 경상도 사람들은 대화할 때 조금 둘이 싸우는 줄 싸우는 줄 알아요. 예, 약간 좀 거칠한 네.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예 저희는 그냥 대화한 건데 아. 계속. 또 제가 또 저보다 선배인데 제가 또 어떻게 까볼까? 선배한테 얘기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죠. 뭔가 느낌이 그 느낌은 네. 없는 것 같아요. 가끔씩 친구일 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아 근데 진짜 최강야구 때문에 오히려 야구 안 보시는 분들까지도 지금 인기를 엄청나게 또 끌고 있는 건데 그 좀 실감이 되시나요? 야구를 그동안 안 봤던 분들도 이 최강야구 예능 때문에 더 재밌게 본다 뭐 이런 이제 그 야구를 안 좋아하시던 분들이 이제 예. 오셔서 이제 최강 야구 때문에 송승준 선수라든지 장원삼 선수가 누군지 모르다가 네네. 최강 야구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예. 그것 때문에 또 프로 야구 팬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으시길래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고 예예. 그러니까 이 오디오 때문에 이게 다 설명을 해주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되게 좀 설명이 쉽다 보니까 되게 빨리 접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구는 사실 재미 포인트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맞죠. 그렇죠. 네, 공수 스포츠니까. 네. 저도 야구를 엄청 즐겨보진 않는데 친구가 설명해주면 그때 재밌더라고요. 저 투수가 저게 장점이고 맞아. 지금 타자는 요걸 그렇죠. 노려서 지금 맞아. 공격하려고 한다. 뭐 이런 거 정도 얘기해주는 게 빅잼이죠. 진짜 잘 만들어요. 프로그램을. 그래가지고 와 이 제작진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와, 이, 그 여기 입장권 구하려고 난리예요. 진짜. 아 저희도 못 구해요. 그렇죠. 네. 안 나오나요 혹시? 나오는데 내장 나오는데 조금밖에 안 나와요. 저희가 이제 주변에 지인들한테 부탁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그렇겠죠. 예. 제가 이제 선수 때 막 한국 시리즈 이런 거 하잖아요. 예, 예. 그때도 표 부탁을 많이 받는데 야 지금 최강야구 이 직관 하잖아요. 예. 표 부탁을 더 많이 받아요. 아. 선수 때 한국 시리즈보다 네. 더 구하기 힘들어요. 구하기도 더 힘들고. 예. 와. 네. 그 거기 오시는 관중분들도 비밀 유지 서약 같은 거 하시죠? 그러겠다. 방송의 일자랑 이게 다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스포하면 안 되니까. 스포하면 절대 네, 안 되기 네. 때문에. 골대녀에 가끔 직관 오시는 분들도 다 서약하고 그렇죠, 그렇죠. 들어오시거든요. 아 그럼 무조건 해야죠. 쇼미더머니도 예. 그래요. 아 쇼미더머니도 그렇죠. 그것도 그래야죠. 결과가 이제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꼭 하면 씩 또 얼른 사람이 또 많아요. 있죠. 있죠. 꼭 있어. 꼭 있어요. 예.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게 그 바로 내일 1월 1일에 와. 시즌 3 가느냐 마느냐 폐지 여부가 결정되는 방송이 나오는데 지금 이거 굉장히 큰 공약. 최강 몬스터즈가 시즌 승률 70%를 달성하지 못하면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 제작진이 이렇게 공언을 해놔가지고. 근데 이제 두 분은 뭐 이미 촬영을 끝내셨고 결정이 나 있는데. 그래서 스포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 하면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아, 근데 두 분 표정만 봐서는 예. 폐지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너무 그 표정이 네. 무섭기도 하고 좀 잊지를 않으셔가지고. 촉법 힙합 없어요? 아니, 그 촉법 힙합 있는 줄 알아요? 아예 모르죠. 저는 아예 모르는 건데. 예. 그 느낌만 아, 최강야구 봤어요? 사실 저는 없죠. 처음 1회밖에. 뒤에는 좀 잘 모르는 거 예. 예. 자, 느낌은 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섭섭하네요. 죄송합니다. 예, 예. 아이를 키우느라 악담을 했는데 아이를 키우느라 예, TV를 못 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그 조금씩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약간 막 추측을 엄청 하고 있긴 해요. 아 근데 또 기가 막히게 1월 1일이 월요일에 딱 방송하는 예. 날짜가 이게 야 휴일이고 새해 딱 벽도부터 시작이 되네요. 이게. 예. 아, 넉살 돌잔치 노쇼 예약이라고 하십니다. 예. 아, 아무튼. 우리 진짜, 아이까지 노쇼로, 예. 예. 넉살로 캐치볼 한다. 가능하죠, 저 정도 몸이면. 예. 아, 네. 근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진짜. 근데 이거는 진짜 살짝 뭐 스포를 해주실 수가 없겠네요. 아, 진짜. 예. 그렇죠. 아예 됩니다. 어떤 말도 해주실 수가 없겠네요. 네. 그리고 또. 시청률 떨어져요. 아니, 방송에 그때 스코어가 저희가 6대 0까지 방송에 나왔었잖아요. 예. 거기까지 말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6대 0까지 나왔으니까. 예. 근데 네. 이제, 야구라는 거는 진짜 한 해에도 그러니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맞아, 예. 이제 우리 투수진이 워낙 좋으니까. 예. 알아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우리 투수진이 좋잖아요. 우리 둘 빼고?
포함해서 우리 돈 빼려면 희가니까지 빼야지. 아니 저희 포함을 항상 네. 안 시키더라고요. 유희관님도 같이 빠지는 거니까. 근데 4회 6대 0이라 모르죠 몰라요. 4회 6대 0이에요. 아무튼 진짜 두 분이 빠지면 최강야구는 진짜 그냥 약간 다큐처럼 돼버려서. 아 그럼 안 돼. 물론 이제 다큐성이 있기 때문에 최강야구가 네. 엄청 재밌는 건데.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그게. 예. 네. 자 그럼 이쯤에서 넉살 씨가 두 분의 프로필과 근황을 소개하는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60초 안에 소개하면 넉 베이비에게 분유를, 50초 안에 소개하면 넉모님께 커피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예, 바로 60초 한 문장 프로필 넉 베이비에게 분유를. 3, 2, 1. 송소년 1980년생 부산 출신, 경남고 시절 대통령의 리그에서 주는 승청룡기와 봉황기의 팀을 우승으로 이끈 주역으로 전국 고교랭킹 넘버원 투수, 졸업 후 거액의 계약금을 받고 최고의 조건으로 보스턴 레드삭스에 입단, 최고의 유망주로 뽑히며 주목받았으나 부상, 인종차별 등 갖가지 불운이 겹치면서 빅리그 제대로 서지 못하지 기고, 2007년 해퍼 특별지명으로 롯데자이언츠에 입단, 이대호 강등의 손아섭과 함께 2010년대 롯데자이언츠를 이끈 대표 스타 선수이며 투구포의 멋지게 유명 기복은 심한 편 모발이 식고 올빼기 헤어스타일을 애틀리 희박화됐고, 실책에 따라 송산뽕, 송짬뽕까지 다양한 별명이 있어 팬 서비스는 최고, 팀 소속 선수 중 가장 많은 탈삼진과 선발성을 기록고, 2021년 10월에 은퇴, 지금 최근야구에서 호탕한 선수가 동료들의 멘탈 담당한 투수조의 조정입니다. 다음 장원산 1983년생 청원 출신, 마산 용마구를 거쳐 경성대에 입학해서 대학 야구를 평정한 대학야구 국대 주진 선수, 졸업 후 현대 유니콘스에서 뛰어난 성적으로 활약, 그러나 유현진과 같은 해 데뷔하며 신인상 MVP를 제대로 뺏겼지만 외모는 최고의 리즈 시절 2009년 삼성 라이온즈에 입단해서 2011년 한국 시리즈와 아시아 시리즈 우승을 이끌었고, 한국 선수 유례 MVP까지 수상, 2011년 14년까지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한 삼성 라이온즈 황극기 주축 선발 투수로 대한민국 21세기 좌완 4대장 유김 양장 중 한 명 2014년 우승 역대 최고 투수, 역대 초수 최고의 골을 계약했으나 이후 성적은 부진, 결국 에스트리스를 거치고 롯데 연출 이적해 2021년 은퇴, 리다임 많아 또 파도미로 불렸고, 영광검색어의 낭심보호대 최강야구 창단 멤버로 샤트리어 더건 예능 담당 방출의 줄타기라며 웃음을 즐기고 있습니다. 됐어요 1분? 우와 진짜 빠르다. 아이 늦었네. 1분 5초 아니에요 이거? 1분 05초. 아 여기서 조금 버벅거리셨어. 2012년. 아 형 올백 스타일 거기서 갔어요. 아 그래? 아니 되게 좀 뭐랄까 재밌는. 나는 좀 빨리 하셨어. 재밌는 이야기들이랑 안 쓰는 낭심보호대 이런 거 잘 안 쓰는 단어라서 요새. 죄송합니다. 좀 길었어요.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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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낙 커리어가 또 대단하시니까 두 분 다. 1분 05초. 오늘 분유가 없네요. 약간 버벅였다 이게. 예. 숫자도 많고. 트로피만 받고 오늘 분유를 못 챙기네요. 안 되는데. 예. 자, 송승준 선수는 진짜 고교 랭킹 넘버원 투수입니다. 요 시절이 좀 뭐 제 추억으로 얘기하면 너무 옛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이랑 그 제가 1학년 때 뭐 3학년 그리고 제가 졸업한 다음에도 고등학교 밑에 이제 80년생 정도까지 그러니까 고교의 거 진짜 재밌었어요. 그때가 진짜 재밌었어요. 그때 저도 이제 승준이 형 야구를 하는 걸 봤는데 거의 뭐 원조 오타니라 볼 수 있어요. 아, 그때 던지고 치고 그렇죠. 살벌했어요 그때. 그때가 전성기였습니다. 그리고 전성기였습니다.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예. 그 봉중근 선수랑 그 동기이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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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와 그때 진짜 그 경남고의 송승준과 신일고의 봉중근 진짜 전국. 아 그럼 이때 당시 약간 고교야구 배경으로 나온 만화가 그런 만화들인가요? 뭐 까치나 막 이런 것들 다 고교야구 한참 전이죠. 그건 훨씬 전이죠. 한 80년대고요. 아 저는 이제 조금 뒤쪽이라서 나이대가 옛날 거는 그냥 다 비벼버리는 거예요? 아니 뭐 비비다는 게 비비라는 방송 공중파에서 비비다라는 표현이 되나요? 비비는 건 비비밥도 되죠. 잘 모르니까 뭐 물어볼 수 있는 건데 참 그거를 뭐 비벼버린다라고 그렇게. 예, 예. 아 아무튼 아 그리고 장원삼 선수는 대학야구를 평정한 미남 선수. 어 현대 유니콘스 시절 비주얼은 진짜 진짜 대박이 진짜. 와 이게 네가 진짜. 와 이거 네가. 네 맞네요. 야 진짜 꽃미남으로. 왜 틀리러 지금 하고. 세상에 막 찌든 너무 많이 쩔었어 지금. 정말 근데 와 진짜 와. 꽃미남의 정석이네요. 근데 이제 이때 송승준 선수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특급 유망주로 뽑히면서 해외 데뷔해서 그때 보스턴 레드삭스에 입단하셨는데 그때 좀 많이 힘드셨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 그때는 한국 선수들이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았을 때고. 그렇죠. 초창기죠. 예. 공항에서부터 사건이 크게 있었어요. 아 공항에서요? 예. 제가 영어를 ABCD도 모르고 왔어요. 예. 이제 여담으로 이제 미국 진출이 확정이 되고. 네. 고등학교 코치님께서 비 오는 날 그 이론 공부를 하신다고 예. 화이트보드를 들고 오셔가지고
자, 송승주 나와봐. 예, 미국 가니까 알파벳은 알고 가야지. 예. 코치님, 장난치십니까? 알파벳 적어보래요. 예. 그래서 당연히 A, B 적으려는데 말고 소문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소문자를 저는 모르거든요. 몰랐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A자를 정말 작게 적었어요. 이 소문자 말고 정말 작게 적었어요. 아, 대문자 A를 대문자 줄여서 작게. 그래서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엄청. 근데 저희 때는 공부를 예. 뭐 2교시 그렇죠. 안 하죠. 오로지 야구만 할 때니까. 네네네. 그때 되게 알파벳도 모르고 미국을 가면서 영어도 하나도 모르고 네네. 공항 가면 이미그레이션 들어갈 때 이제 뭐 여권을 달라 뭐 네. 여기 왜 왔냐 뭐뭐 네. 뭐 얼마나 체류하냐 물어본데 자 거기 대답을 다 엉망으로 한 거예요. 아예 못 알아들었어요. 네, 그래서 공항 그 경찰들 와가지고 잡혀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어, 네. 들어갈 때부터 밖에 기자분들 LA 공항에 다 있는데 그러니까요. 한 3시간은 못 나갔어요. 아 처음부터 꼬였네요. 네 처음부터 엄청 꼬였었어요. 아. 미국 공항은 또 그게 얼마나 또 살벌합니까? 그렇죠. 사실 네. 그 미국 공항이 제일 까다롭죠. 그렇죠 그렇죠. 아, 기자분들이 뭐, 네. 이제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고등학교 선수, 특급, 초고교급 선수가 이제 가니까 공항에서 네. 대기하면서 찍으려고 그렇죠, 하고 있는데 안 나오니까. 무슨 일이냐 했겠네. 어, 아, 그렇군요. 지금은 영어 실력은 그러면. 아, 요건 잘하다. 제가 지금 영어를 읽는 걸 잘 못해요. 아. 예, 네, 그때 공부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근데 예. 이제 말하는 건 할 수 있는데. 아. 이제 읽는 걸 잘 못하면 그 미국 친구한테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봐서 또 뜻을 또 알려받고 막 약간 그런 거지. 지금도 읽는 건 잘 못합니다. 안 그래도 대화 정도는 다 이제 어느 정도는 되고. 그렇죠. 밥 먹고 사는 정도는 이제 하는데 아. 거기서 9년을 있었으니까. 에, 에, 에. 네. 아, 그렇죠. 그 영어를 흑인한테 배웠어요. 아, 예. 네. 그러면 이제 약간 슬랭이나 축약을 많이 하셨죠. 약간. 갱 스타일. 옛날 영화할 때 항상 그게 무슨 맨.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예. 아, 힘들었어요, 그때. 그렇군요. 네. 오, 근데 또 이 사실 그때 기억이 저는 아직도 막 남아있어가지고, 와, 송승준을 제가 눈앞에서 보는구나. 오늘 굉장히 기대했습니다, 진짜. 그리고 그 대한민국 21세기 좌완 트리오, 류김양. 아, 저는 이제 못 깁니다, 이제. 류현진, 김광현, 양현종. 4대장 가면 장원삼. 장원준. 에이, 아니지. 장원삼이지. 아닙니다. 예. 보내주시면 감사하고. 류현진 선수랑 같은 해에 데뷔하셔가지고 네. 약간 좀 피해를 본 타입인가요? 어, 다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예. 이제 뭐 떳떳하게 제가 못 이기죠, 현진이를. 네, 저도 그 당시에 이제 대학생으로 졸업하고 현진이는 이제 고졸로 왔는데 그래도 제가 뭐 대졸이니까 내가 그래도 고졸보다는 잘 던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야 이제 전반기부터 이제 차이가 확 나더라고요. 예. 야 이제 현진이는 못 이기겠다. 아. 그냥 그러고 난 뒤에 시즌이 끝나니까 뭐 현진이 18승에 뭐 아. 신인왕 MVP 받고 뭐 다 상이랑 상 그냥 다 쓸고 갔거든요. 저는 계속 박수만 치주고 그냥. 아니 시상식장에 왜 오라는 거였어? 되게 좋아하시죠. 아니 승진님이 너무 좋아하시죠. 아니 시상식장에 왜 오라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봐도 유현진인데 신인왕이. 아 맨날 가서 그냥 뭐 박수만 치주고 맨날 나오고. 처음 대화 얘기 시작은 조금 깔끔하고 제가 진 건 맞는데 시상식은 왜 부르는 거예요? 노화의 원인이 류현진이었다고. 아, 근데 이 사진은 진짜 대박이네요. 아, 그 마음고생 심하셨나 보네. 아, 아닙니다. 누군가는 쳐야 되는 박수다라고. 아, 오늘 죄송한데 넉살 씨한테도 네. 박수를 쳐달라고 제가. 아픈 추억이 있으신지 모르고. 아, 예. 아 그렇군요. 근데 두 분이 뭐 최고의 계약금을 받고 뛰시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 야구 선수들은 그 엄청난 계약금 같은 게 들어오면 네. 보통 어떤 식으로 이제 가나요? 뭐 이제 건물로 가나요? 아니면 아, 그거는 이제 투자하기 나름이죠. 아, 네. 그래요? 투자를 잘 해야죠, 여기저기 이제. 어, 장원 선수는 기부를 또 많이 하셨어요. 선행도 많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파도파도 미담만 나오는 파도미. 예. 예. 야, 선행을 어떻게 이렇게 오, 또 멋지네. 많이 하시게 됐습니까? 제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이제 기부를 많이 했는데. 예. 제가 운동할 때는 그런 이제 혜택을 좀 많이 못 받았어요. 네네. 선수를 하면서. 제가 졸업을 하고 이렇게 프로를 있다 보니까 이제 저도 제가 나온 이제 목요일에 선수들이 좀 뭐 좀 여유 있게 야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기부를 조금씩 하게 됐죠 처음에. 아, 네. 그래. 좋다 좋다. 야, 요즘은 또 혹시 업데이트된 미담 없습니까? 살짝 아, 본인이 요즘은 살짝 지금
아직 없어요. 아. 이 좀 버려야 되는데. 그럼 이 목돈이 좀 안 들어오네, 목돈. 아. 어, 최강여고가 그러면 그렇지. 이제 쓱 들어올 만한데. 예, 예. 솔찬이 들어올 텐데. 송승수 선수는 팬 서비스가 워낙 좋은 선수로 현역 시절부터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미담도 퍼져 있는데. 본인이 이제 좀 기억에 남으시는 팬. 맞아. 기억 팬 서비스부터 있으신가요? 자, 고깃집에서 어? 자,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고 있는데 고깃값을 결제? 아니 고깃값은 당연히 결제하고 아~ 결제하는데 여기? 어 결제하는데 고깃값을 해준다고요? 네 한 20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고깃값을 내는데 제일 이제 좀 어려웠던 게 그 한 분이 그 고기 쌈을 제가 싸주는 걸 먹고 싶다 예. 여성분이 그래서 제가 남자죠? 여성분이 아 여자분이 그래서 아~ 손을 씻고 와가지고 아, 손까지 씻고 예, 그 위생 장갑 있잖아요. 예. 그 끼고 쌈을 싸드렸거든요. 아~ 예. 그 나머지 분들이 저도요 하는 거예요. 20명을 다 싸줬어. 아~ 와 싸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저. 아니 20명을 그냥 싸주시기만 한 것도 미담인데 그걸 결제까지 해주셨다고요? 안 하면 혼날 것 같더라고요. 와, 와~ 진짜 대박이다. 선수 때? 어 선수 때. 아니 이거 근데 저게 좀 진짜 송쌈봉이라고 송쌈봉 됐네. 송쌈봉. 아 별명이 여기서 갑자기 쌈봉으로 바뀌네요. 어, 쌈봉에서 쌈으로. 쌈봉에서 쌈으로. 예. 야 대단하신데. 아니 팬분들 좀 너무하다 근데. 그러니까 네. 술이 좀 되셨었나 보네. 예. 어, 또 뭐 부산에서 이제 또 기분 그날 또 경기도 제가 이겼고. 아 승리하셨던 기분도 날이에요? 또 팬분들이 많이 좋으셨고. 예. 저도 막 한 분 해주기는 한 분 해주고 나머지. 안 해드리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아, 나중에는 한 10분 넘어가서는 아 저는 괜찮아요 하는데 그냥 싸서 드세요 하면서 나눠드리고 멈추지 못하니까 예. 저 한 뭐 다 부럽죠 이게 나중에 아. 자랑이 아닙니까 진짜 송승훈 선수한테 아, 근데 20번째 분은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어. 아 제발 그냥 가시지 아 제발 또 어차피 완봉을 하시는 게 낫잖아요 그죠 아, 한 완봉, 바퀴 다 돌았는데 완봉을 하시는 게 나니까 완쌈 아이 대박이다 야, 야 대단하신데 진짜 진짜 대박이네 이거 역시 부산의 야구사랑은 대단합니다 진짜 근데 그 장원선 선수 연관 검색어 낭심보호대는 예 이게 그 윤희상 선수에게 아 저는 그 전에 찼어요 아. 그 전부터 신인 때부터 아 그 왜 찾은 거죠? 어 시합을 보고 있는데 저희 이제 위에 고참 선배 두 분이서 예 첫날에 한 분이 이제 맞고 어 낭심 이제 예. 급소를 그다음 타자 투수가 타자가 침을 맞았어요. 어 와 와 예.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진짜 이랬는데 그 다음 날에도 또 시합을 하는데 또 맞았어요 다른 예, 투수가 예. 이야 이건 안 되겠다 난 아. 이제 나도 이거 보호해야지 총각인데 큰일 난다 그렇죠 그렇죠 사실 진짜 큰일 난다 예, 그때부터 예. 이제 차기 시작했죠 오. 그때는 이제 투수들이 차는 게 좀 드물었거든요 예. 뭐 제가 뭐 다른 팀 이제 대표팀 이런 데 가서도 막 차고 던지니까 막 그때 뭐 유현진 선수도 그렇고 야 형 뭐 이런 거 왜 차냐고 뭐 좀 신기해하더라고요 아. 난 제 자신을 좀 보호하려고 그렇죠. 아, 보호가 너무 필요하고 그렇죠. 일반화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좀 궁금한 게 혹시 그걸로 혹시 보호가 된 적이 있나요? 아니면 계속 그냥 차기만 하고 사실 그쪽으로 공이 온 적이 없어요. 공이 온 적 없죠. 아, 아. 은퇴할 때까지 그러면 네, 보호만 맞아요. 하신 거예요? 네. 아. 그러면 써먹는다. 조금 답답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보호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예. 그걸 딱 차는 순간 뭔가 자신감 쫙 올라가. 난 안전하다. 이거 확실하다. 자신감 있게 네. 이제 스텝을 밟을 수 있고 아, 다리를 아, 벌릴 보면은, 수 있고. 딱 보면 용병들이 깜짝 놀래요. 아하. 그런 용도로도 자신감의 용도로도 아, 가능한 것이고. 딱 마운드 위에서 딱 올라 자신감 딱 찬 모습으로. 아우. 딱 던지죠. 아 지금 공을 잡으신 거죠? 공 잡? 예. 아 외국인 선수들은 그런 차는 문화가 없는 건가요? 외국이 더 차죠. 저는 20살 때부터 찼었어요. 아. 네. 그게 가면 타구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그쵸. 언제 어떻게 다칠지 모르니까 그거 차고 던지는데 저는.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던지는 순간에 이게 턴할 때 예. 이게 너무 막 불편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몰래 빼고 던졌는데 또 걸리면 벌금 내고 아. 외국은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외국은 아예 그냥 의무군요. 아예 의무로 해. 아. 의무화되는 게 사실 참 그게 낫다. 맞아. 예. 한국 와서도 좀 외국 있을 때 생각나가지고 다시 좀 차고 해봐야겠다 했는데 네네. 진짜 신기한 게 차고 던질 때는 안 날라오는데 아 오늘 답답해서 벗어 던졌는데 기가 막히게 NC하고 박민우 선수가 쳤는데 그게 그대로 날라온 거야
저 순간 나는 죽었다 이제 끝났다 이 생각했는데 다행히 비켜 맞았더라고. 아, 네. 아, 진짜 다행입니다 진짜. 꼭 아, 하필 그날 하루 답답해서 이상하더라고. 아, 하필은 맨날 그렇게 맞더라고요. 기가 막히셨던 네. 게. 아, 이거 보험이랑 똑같네요. 그렇죠 진짜. 어, 보험료 안 낸 날에 예. 차 사고 나듯이. 꼭 자차하십시오. 예. 근데 두 분은 뭐 엄청 성공적인 야구 선수 생활을 하셨지만 혹시 두 분도 롤 모델이 있으셨었나요? 어, 저는 뭐. 딱히 롤 모델을 정한 적은 없는데 딱 한 선수는 좀 제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일본의 이와세 선수라고. 이와세 선수요? 네, 투수 주니치 드래곤즈 이제 좌완 투수인데 예. 대표팀 가서 이제 그 선수 던지는 거 봤는데 예. 와 공을 너무 저랑 던지는 스타일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수 던지는 것도 영상도 많이 보고 좀 그렇게 따라했죠. 그래서 이와세 선수도 등번호가 아마 13번일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그 영향도 좀 있었죠. 제가 13번으로 다는 거. 마무리 투수로 나오고. 네. 올림픽 금메달의 결정적인 그렇죠, 역할을 그렇죠. 하는 선수 아, 이승엽 선배한테 홈런을 맞았 홈런 맞았던 그렇군요. 송승준 선수는 혹시 저는 아무래도 그 어릴 때 박찬호 선배 그런 이야기 없나요 혹시 아니 그렇죠. 아니 아유 그럴 수 있어 일본 선수 나는 미국을 아유, 저는, 그럴 수 저는 미국을 가게 된 계기가 예, 예. 박찬호 선수 던지는 걸 보면서 일본 투수 이야기했네 어? 아 그럴 수 있죠.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제가 던지는 걸 보면서 미국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래서 그 꿈을 키웠고 어 이제 이러면 찬호 형이 또 혼낼 수도 있는데 페드로 마르티네스라는 투수가 있습니다. 아 페드로. 예. 예. 그 투수 옛날에 해외 토픽에 한 번씩 던지는 거 보면서 야, 외계인이죠. 예. 나 보스턴에 꼭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45번이었죠. 예. 아 페드로. 예. 장원선 선수는 일본에 진출하고 싶으셨나요? 저요? 예. 아 이거 이원세 선수 얘기한 걸로 뭘 진출 뭐 주니치가 뭐 꾸미고 이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 주니치 명문팀이거든요. 아, 그건 맞는데 뭐 예. 스타디움 히어로 오락할 때 그 예. 제일 좋은 팀이거든요. 전혀 불러주는 데가 없었어요. 일본이든 아. 미국이든. 예, 네. 알겠습니다. 아, 약간 좀 씁쓸하게 참나게 예능으로서의 롤 모델 혹시 없습니까? 예능. 예능요? 예. 저 아직 근데 제가 뭐 예능인 이거에 뭐 조금 한다고 뭐 예능인. 어, 충분히 보이는데요. 그것도 저희 학교 고등학교 선배님이 또 강호동 선배님 아닙니까? 아 그러네요. 아, 혹시 연락을 좀 이렇게 주고받으신가요? 아, 전혀 모르죠. 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시나요? 아, 차이가 많이 나죠.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송승준 선수 혹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경규 선배님 존경합니다. 아, 이경규. 네. 와, 거의 두 분 다 국민 MC 쪽을 그렇죠. 롤모델로 하고 계시네요. 일단 높은 곳으로 야구 못지않게 큰 롤모델 진짜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토크를 많이 했는데 2부에 돌아와서 마피아 게임을 이어가겠습니다. 저 이거 이따가 데뷔 뽑을 거고요. 어, 이거 잘 가리고 봐주시고 이거 신분 설치 그 공개할 때 펼쳐야 되니까 잘 놔주세요. 어디 이렇게 언제나 놓지 마시고. 아, 대학 게임을 근데 평소에 혹시 수싸움에 능하신 분들이라 아니 오다가 저거 봤어요 신서유기 아 마피아 게임 하는 거 아, 하시진 해보신 적은 없어요 없으시고. 네. 그 텐텐 게임이라고 그 아 알죠 거기에 마피아 게임 있는 거 한 번 해봤어요 어 네. 그럼 아예 두 분 다 즐기신 적은 없고 없어요 잘 몰라요 아하 이건 뭐 연기 잘해야 됩니다 근데 두 분 잘하실 것 같아요 선수들은 워낙 이제 그치 맞아 잘하시니까 저는 항상 표시가 나서 그거랑 이 야구할 때랑 이게 완전 틀리더라고. 저희는 또 지시어가 있어서 그거가 아, 이제 딱 보는 순간 조금 귀여워. 무너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약간 저 그냥 생각을 해주시는 것도 좋죠. 아까 강호동 형님 얘기하니까 옆에 배호동 있다고. 옆에 배호동 여기 아. 배성재 강호동 아. 네, 2부 시작했습니다. 롤부터 듣고 싶게요. 여러분께서는 배성재의 텐 일요일에 함께하고 계신 넉가지 마피아 2023년 최고의 예능으로 꼽히는 최강야구의 최강 몬스터즈 개그 듀오 송승준 선수, 장원삼 선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2023년 최우수 아빠상을 수상한 아시아 최고의 래퍼 넉살 씨까지 올해 마지막 마피아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 진짜 조악하네요. 제가 상을 그래도 조금 받아봤는데 이런 상은 정말 예, 예.
뒤에 막 뭐 어디서 왔는지 막 긁힌 자국도 많고 안에 뭐. 예. 아, 그 침착맨 같은 경우에도 소중히 간직하고. 아, 그래요? 방송할 때 항상 뒤에 놔두고 있어요. 아, 이걸. 예. 거기 트로피 그거 철저하게 잘 뜨겠는데 거기만 그러니까, 있는 거죠. 거기에 딱 처음으로 들어간 아, 트로피예요. 아이, 고맙습니다. 딱. 네. 예.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진짜 코너 마피아 게임을 가볼 텐데 4인 마피아 게임이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예인 씨 목소리로 설명을 들어보시죠. 네, 저는 목소리 랜덤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자, 1차 지목 때 시민이 마피아를 잡아내면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고요. 2차 지목 때 마피아를 잡아내면 치킨을 드립니다. 1차 백상, 2차 치킨. 못 잡으면 마피아가 백화점 상품권을 가져갑니다. 게임을 시작합니다. 오! 이거 상품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죠. 예. 여기 하나 뽑아주시면 됩니다. 이기셔야. 백화점 바로 옆에 있던데. 닫았다. 문 닫았다. 닫았어요. 예. 아, 당장에 저희가 현장 지급 금일봉 지급은 아니고요. 나중에 쿠폰으로 이렇게. 오늘 당장에 저희가 이렇게 봉투해 드리진 않아요. 급하네. 지금 봐야 되나? 야, 보시죠. 손으로 잘 가리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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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피아에게만 단어 하나가 더 써 있으실 거고. 토크 주제는 공통입니다. 내 인생 최고, 최악의 경기, 무대, 방송은? 입니다. 마피아에게만 단어 하나가 더 쓰여 있습니다. 내 인생 최고, 아, 최악의 어렵다, 경기, 무대, 방송. 경기, 무대, 방송. 두 분은 뭐, 두 분 방송하셔도 되고, 경기하셔도 되고, 또, 넉살도 경기해도 되죠, 뭐. 방송해도 되고 경기 경대는 왜 빼고 저한테 아니까 그러니까 예. 진부하니까 아 진부해서 아, 예. 너무 그러니까 또 경기해도 되죠 본 것 중에 최고 최악 아니 그럼 다른 분들 선수분들이 한 걸 제가 막 최악이라고 어떻게 해요 아 최고도 있으니까 최고 최고 최악이요 아. 최고 최고 하셔야 되고 최악이 아 하나씩 다 해야 되는 건가 최고 최악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예. 어 그렇죠 와 이거 지금 쉽지 않네 하나씩 다 하라고요? 최고 하나씩 최고랑 최악이랑 하나씩 예. 그러면 본인 거 안 하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 본인 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 거 아, 근데 경기면 그래도 그러니까요. 두 분은 본인 예. 걸 하셔야겠죠 최고의 최악 경기 아 이거 찾기 어려운데 아, 생각보다 이게 어 그럼 배디는 혹시 예? 본 걸로 해야겠네 배디는 어 수영으로 할 거예요 뭐 최고의 수영 경기 수영 경기 예전에 수영을 했던 출신 수영 선수 출신이라 아, 그 초등학생 때요? 그렇죠 뭐 가라앉아 따거나 뭐 이런 거 없어요? 글쎄요 어 일단 시범조인 아, 저죠? 아무래도 제가 먼저 아시아 최고의 래퍼 아 경기하니까 네네네 저는 최고의 경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경기 본 거 그러니까 저는 축구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네.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당직을 쓰는 이제 조금 상병 말부터 당직을 쓰는데 그럼 밤새 이제 그 사관실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전화도 받고 하다가 TV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또 당직은. 근데 그때 그 맨체스터 아니 시티 대 맨유의 경기에서 루니 선수가 바이시클 킥으로 나니 선수의 크로스를 아~ 넣은 경기가 있어요. 4대 3 스코어 된 경기. 그게 제가 그걸 생방으로 군대에서 봤던. 어. 예, 그 기억이 있어서 예. 그게 제 최고의 경기고. 최고. 4대 3이 됐을 거예요, 아마. 맞아요. 예. 그래서 보면서 정말 박수를 쳤던 맨시티 감독 마크 휴즈. 맞아요. 마크 예. 휴즈. 진짜 옛날이죠, 사실. 예. 굉장히 옛날입니다. 10년도 넘은 전의 경기인데. 야, 최고의 경기. 예. 근데 뭐 분위기가 좀 싸한 것 같으니까 최고의 무대로 바꿀까요? 내가 뭐 공연했던 거. 야구 선수도 오셨는데 굳이 또 축구 얘기를 그렇게 꾸역꾸역 하고 있네요. 야구는 뭐 이번에 저 우승을 예 뭐 LG가 했나 뭐. 아 죄송합니다 잘 몰라가지고. 예. 그럼 그냥 제 거 무대로 할게요. 예 바꿀게요. 최고의 무대로 예, 예. 살짝 바꾸면 저는 그냥 제가 1집 앨범을 내고. 처음으로 제 단독 공연했을 때 그러니까 최고의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300명 정도 규모였는데 네. 그때 전 제가 진짜 와 이런 뭐랄까 처음으로 느껴보는 희열을 탁 느꼈죠. 한 300분 정도, 400분 정도 오신 공연이었는데 손을 이제 다 같이 들고 제 노래 다 같이 따라해 주시는 걸 보고서 굉장히 희열이 느껴졌던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이게 뭐 좀 다이나믹하게 안 나오네 이게. 뭐 초등학생 일기예요? 아니 더 이상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인생 최고, 최고라면서. 네. 아 최고 최악 찾기가 네. 힘들다. 뭐 인생 진짜 최고. 인생 최고라면서 감흥이 이렇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공연이 제일 생각이 많이 나요. 그 최악의 공연은 뭐 너무 많죠 사실 저는.
가사를 막 까먹고 뭐 이런 것들은 뭐 되게 많고. 네. 최악의 공연은 제가 이제 친구랑 같이 이제 무대에 올라갔을 때 20살 때였습니다. 이제 거의 갓 연습도 열심히 이제 좀 할 때쯤. 근데 친구가 한 12마디 정도를 까먹은 거예요. 그럼 그러면 시간으로 따지면 한 25초 정도 되거든요. 근데 무대에서 25초는 거의 한 30분 1시간 정도의 그 데미지가 있어요.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근데 친구가 그때 갑자기 딱 이렇게 한 25초 정도 가만히 있다가 그거는 90도로 인사를 관객들한테 죄송함의 의미를 담아서 90도 인사를 했다. 네네. 그 기억이 납니다. 그게 저 최악의 무대였던 것 같아요. 25초 동안. 예예. 예. 한 12마디 정도를 날렸던. 예. 그 진짜 엄청 길게 느껴졌겠는데요? 거의 뭐 진짜 한두 시간 정도의 그 길이죠. 느낌은. 그때 야유가 막. 야유도 없어요. 그러면 정적이에요? 저 사람 뭐야? 이 정도 느낌이고. 그게 더 힘들겠는데? 그렇죠. 차라리 야유가 낫겠는데? 네,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 이제 다른 일 하고 있죠. 그것 때문은 아닌데, 그게 막 그렇게 된 건 아닌데, 네. 그 친구는 뭐 지금 이제 취미로 랩을 하고 있고. 드라마겠는데? 예, 근데 뭐 그런 경우는 저는 이제 뭐 사실 너무 많아서, 근데 20대 때 그때 기억이 많이 납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근데 제가 그때 옆에 있었어가지고 같이 시간이 되게 오래 흘렀거든요. 예. 저는 이제 가사를 친구 가사를 다 외울 순 없으니까 뭐 요 뭐 얍 막 이런 거 예 이거 언제 예 이걸 하면 이제 박자를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네 마디가 지나도 안 하고 여덟 마디 지나도 안 하고 계속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초 정도로 가만히 있더라고요. 와, 그 기억이 납니다. 이건 최악이라기보다 슬픈 내용이네요. 근데 그 친구 하나 더 있어요. 또 까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본명은 뭐 얘기를 하진 않으니까. 예. 그 친구가 이제 무대에 되게 진지한 무대였어요. 그래서 스탠드 마이크를 세워놓고서 사랑 노래를 하면서 한 명씩 나오는데 저희가 옷을 맞췄어요. 21살 때쯤인데 셔츠에 검은색 정장 바지를 입고 한 명씩 딱 이제 스토리텔링 하듯이 딱 이게 랩을 해주는데 그 친구가 셔츠가 지퍼 사이로 나와있던 거예요. 그냥 내려간 정도도 아니고 검은색 정장 바지에 셔츠가 아예 나와있더라고요. 랩을 하고 내려왔는데 저희가 너 이러고 올라갔어? 이렇게 했던 기억이. 그래서 영상으로도 아직 남아있는 그런 무대도 만들었던 친구입니다. 살짝 의심되는데.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아니. 네, 이런 경우도 있다. 아니, 계속,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예. 제시어를 하나 말씀하셨나요? 그쵸, 뭐, 셔츠나 지퍼. 아, 이상하네. 예, 정장. 저는 꼭 그 좀 마피아가 아닐 때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이 생각나는 좀 그런 편이네요. 이거는 정말입니다. 예. 요 정도 할게요. 예. 낭심보호대 했어요. 최고 최악 경기는 뭘로 잡아야 되나? 낭심보호대. 아니, 또 그 고민하고 있나? 너무 진지하게 안 하셔도 저희는 단어만 찾아내려고 하니까요. 예. 그러면 어떻게 먼저 해보실 분 계십니까? 저는 최악의 경기는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두산하고 경기를 하는데. 두산 두산인데. 제가 장염이었어요. 몇 년도쯤인가요? 너무 꼬야. 그때가 2014년 아니면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예, 예. 그때가 참 두산에 유명했던 민병헌 선수가 1번 타자였고, 예, 예. 정수빈 선수가 2번 타자였거든요. 예. 근데 그날 컨디션이 되게 좋았어요. 예. 컨디션이 되게 좋아서, 오늘 한번 잘 던져봐야겠다고 했는데, 이 장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투수는 아시다시피 이 착지에서 던질 때 이 복근의 힘과 모든 힘으로 던지는데 뭔가 느낌이 계속 안 좋은 거예요. 찌렸네. 아니 그러진 않아요. 아 이게 다들 참고 있던 그 말을 뱉어버리시네요. <뱉어버리시네. 웃음> 언젠가 그렇게 될 것 같긴 한데 저희도 참고 있었는데 그냥 바로 말을 찌려버리시네. 유튜브라고 착각하고 멘트를 찌려버리시네. 아 이건 유튜브 아니지. 그래. 아니 그랬는데 거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제공을 못 던지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발 투수가 올라가서 1이닝도 못 버티고 원아웃만 잡고 타자 1순에서 1번 타자, 2번 타자가 1회 원아웃인데 2타수 2안타인 거예요. 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9점인가 줬거든요. 와. 제 인생 최악의 경기였어요. 컨디션은 누구보다 좋았는데. 장 때문에. 예, 이 뭔가 던질 때 이게 뭔가 집중을 못 하겠더라고요. 모든 걸 쏟아붙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와. 근데 컨디션 너무 좋았는데. 그래도 그냥 한 방에 뭔가 다른 데를 쏟아부으셨으면 이게. 그랬으면 사고 났을 거야. 마운드에서 큰일 났을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럴 수 없고. 근데 진짜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그거 방법이 타자는 될 텐데 네. 투수는 방법이 없네요. 못 내려가잖아요. 삼성 있을 때 삼성 있을 때 맞나? 넥센 있을 때구나. 넥센 있을 때 삼성이랑 게임을 하는데 그때
그때 삼성에 그 나이트라고 투수 있었어요. 예. 그 투수 갑자기 던지다가 예. 타임하더니 막 뛰어가는 거래요. 예. 어디 가냐 했나? 배 아프다고 화장실 간다고 화장실 간다고 바로 뛰어 아프대 가지고. 그 안 나오대요 그냥 그 뒤로. 아니 그렇게 진짜 급하면은 어쩔 수 없죠. 근데 예. 바지 쌀 수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이제 뭐 완전히 해외 투픽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급하게 뛰어 나갔어요. 그러면은. 다 반칙인가? 어떻게? 아니죠, 아니요. 심판한테 얘기하고. 상대팀한테 양을 보여야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맞아, 맞아. 상황. 맞아요. 이거는 뭐. 모두가 이해하는 상황이긴 하니까. 근데 그렇군요. 이제 선발 투수시니까. 그렇지. 뭐. 올라가자마자 그래야 되니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정말 끔찍하다. 방송은, 난... 방송은 되고 있지. 점수는 계속 나가고. 작년은 한 번도 안 걸리봐갖구나. 오. 또 잠실에 관중도 많죠. 또 두산 또 낮 경기 때 뭐 응원이 좀 또 시끄럽습니다. 아, 또 주말 경기였나 보네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 완전 거의 뭐 정신줄을 확 놓고 있었어요. 마운드에서 그냥. 야~ 9점 주고 마운드에서 내려오는데 정령 내려오고 나서는 화장실이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아, 이게 심리적 요인이 네, 더 있었다. 네, 너무 네. 충격받은 거예요. 막 점수를 그렇게 주고. 야, 이거 진짜. 와, 진짜 최악이다. 전 뭐 먹길라 그래요. 아니, 뭘 먹고 아닌 걸 들어서 계속 이렇게 장이 그때 좀 안 좋았었어요. 아, 그리고 거기에 하나 또 꽂히면 이게 또. 예. 전 좀 심리적으로 그런 게 좀 크거든요. 아, 있죠, 있죠. 예. 네. 저 한 번 다 겪어보셨어요? 사람들 없는데 이렇게 좀 가다 보면 심리적으로 막 배가 갑자기 아프다가 좀 사람들 있는 시내 쪽으로 나가면 괜찮아지 아무 이상 없어지는 거 그럴 수 있죠. 심리적으로 약간 그런. 어 저도 근데 그 저 쇼미 할 때 되게 심했어요. 이 민감성 그때 증후군이 생긴 게 아직도 예, 장 트러블타가 돼가지고 그때는 진짜 힘들었죠. 야, 예. 1이닝에 9실점이면 정말 진짜 인생 최악이죠. 3분의 1이닝. 3분의 1이닝 9실점. 8실점인가 9실점일까요? 나도 8실점 해봤다, 8실점. 3분의 1이닝이에요? 1.1이닝인가? 1.2이닝. 네, 많이 던졌네. 아, 그럼 네 타자 잡으실 때. 많이 던졌어. 네 타자 잡는 근데 지금 한 타자 잡으시는 네, 동안 네. 더군다나 선발 투수가 그러니까. 1회 첫 타자 원아웃 잡는 동안 지금 그러신 거니까. 1번 타자, 2번 타자가 2타수 2안타예요. 한 바퀴 돌고 2번 타자까지. 한 5점 줄 때 그냥 배 아프다고 내려오지 그냥. 맞아. 멈추셨어야 뭐, 되는데. 저는 그게 안 돼요. 그냥 아... 내려올 때까지 끝까지 던지니까. 그럼 그날 경기도 결과도 안 좋게. 네, 뭐 안 봐도 그냥 점점. 아, 예. 아, 완전 최악의 경기였어요. 근데. 이건 진짜 기억 날만하다. 아, 아 네. 진짜. 최고의 경기로 좀 뭐. 최고의 경기는 아무래도 제가 그렇게 뭐 엄청나게 뭐 유현진 선수나 뭐 다른 선수들처럼 임팩트 있는 투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그 세 경기 연속 완봉할 때 네. 세 번째 경기를 하고 나서 네, 네. 네 번째 경기 도전을 했었어요. 예. 이제 모든 그 팬들은 세 번째 경기를 달성할 때 전부 다 최고의 경기라고 하는데 저는 네 번째 그 경기 들어가기 전에 그 1회부터 3회까지 제가 점수를 안 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최초로 네 경기 연속 완봉에 도전을 했을 때가 네네. 저는 제 인생의 최고의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 분위기가. 아, 송삼봉 이후에 네, 네 번째 예, 경기. 예, 어떤 결과론으로 봤을 때는 네네. 세 번째 경기가 모든 팬들이 기억하는 경기지만 아. 네 번째 경기에 그 들어가기 전부터 1회 그 네 번째 경기에 대한 의식을 하면서 그 이제 진짜 아. 전무무한 기록을 세우러 이제 가는 아. 그 경기가 제 개인적으로는 최고의 경기였던 것 같아요. 물론 6이닝 5점 줘서 연장전까지 가가지고 예. 그냥 무산은 됐지만 그 1회부터 3회까지 무실점하면서 그 어떤 마음속에 있는 그 기대감 어떤 그런 기대를 하면서 9이닝까지 가야 되는 그 어떤 마음적인 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아. 예. 멋있다. 야. 전설의 별명이 나왔던 그 송삼봉. 예, 이제는 송쌈봉이 되셨지만 20번의 쌈. 예, 4연속 완봉은 사실 진짜 영화죠. 그것도 야 그때 기분은 뭐 누가 느낄 수 있을까요 이게 마운드 올라가 본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 극소수 극소수만 알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장원삼 선수는 최악의 경기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최고의 경기? 최고의 경기 또 많은데 저는. 한 개 꼽으려면은 아시아 시리즈 이제 결승 던졌을 때. 어, 예. 그때 왜냐하면 분위기가 저희가 이제 예선 때 소프트뱅크랑 하는데 예.
저희가 아마 콜드 게임으로 졌을 거예요. 네. 예선 때. 그래갖고 또 한국에서는 또 막 일본한테 졌다고 막 기사들은 막 어마어마 나오고 막 난리 났죠. 그때 또 또 뭐 일본한테 졌다고 이랬는데 저는 그 전부터 이제 결승전 던진다고 이제 미리 통보를 받았죠. 예. 감독님한테 나름 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결승전 딱 가서 제가 또 제대로 한번 딱 던졌거든요. 예. 그때 딱 이겨가지고 아시아 시리즈 최초로 우리가 우승을 하고 제가 그때 MVP를 받았죠. 아~ 그때가 조금에 뭐 한국 시리즈 MVP 아 그 이제 승리 투수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예. 그래도 그 경기가 조금 전설이다 전설 최고 왜냐하면 이제 아시아 시리즈가 없어졌으니까 예 네, 이제는 이제 영원히 남는 예. 그 기록이죠. 아~ 예 최악의 경기 최악의 아, 경기 문득 하나 생각났다 지금 뭐요? 너 9점 준다. 아, 9점 준 게 아니고 그 9점 준 거 말고 그냥 마운드에서 내가 제가 했던 그 행동이 조금 혹시 안 좋아 가지고 유튜브에서 봤던 네, 그 짤이 좀 많이 돌거든요. 어? 아. 제가 LG 있을 때 이제 시합을 예. 하다가 넥센이랑 시합을 하는데 던지는데 이제 그 타자가 약간 이제 몸 쪽으로 가는데 좀 피하면 되는데 이마가 안 피하고 그냥 뚝 맞고 나갔어요. 예. 그럼 내가 이제 글러브를 입을 가려야 되는데 예. 안 가리고 바로 대놓고 욕을 해보죠. 아. 그 이제 그 욕이 이참 아파하네. 짤로 그냥 바로 나오대 지금 유튜브 그렇죠. 지금 막 돌고 있거든요. 예. 그때 조금 내가 아, 그 감정 조절을 좀 못해가지고 아. 그런 짤이 돌아다니니까 좀, 예, 좀 이미지랑 좀 안 맞게. 아, 아 이미지 아 그것 때문인가요? 아 그걸 좀 흑역사가 네.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거 아, 하나가 조금 오히려 경기 내용보다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인 네. 것이 프로로서 좀 아쉬웠다. 그렇죠. 예. 아 근데 뭐 스포츠 경기에서 그럴 수 있죠 뭐 사실. 네. 너무 이 여기 누가 봐도 너무 리얼해요. 거의 들리는 수준으로 아, 예. 이모형만으로도 아, 너무 쌀벌해요. 또박하니 그러더라고요. 저도 보고 놀랐어요. 아, 예. 그 뭐, 소리 끄고 봐도 똑그 똑같아요. 네. 아, 그럼 어쩔 수 없죠. 예, 예. 아. 어 단어가 거의 안 나오네요. 근데 경기 쪽으로 하니까 두 분은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그럼 본인이란 얘긴데. 베디 베디. 저요? 예, 전 아직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뭐 음흉하게 생겼으니까. 아 저도 이제 야구 선수 두 분이 오셨으니까 야구 중계는 안 하고 있지만 야구 경기로 또 가야죠. 제가 중계하진 않았지만 제가 봤던 경기 중에 최고의 경기. 를 꼽는다면 역시 저는 이제 시간을 20여 년 전으로 돌려서 2001년으로 갑니다. 2001년 그 저는 이제 그 두산 팬이거든요. 네, 네. 아 두산 우승할 때. 예, 두산 팬인데 2000년에 두산이 한번 그 한국 시리즈 갔어요. 가지고 현대한테 네. 현대한테 리버스 스윕을 할 뻔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졌습니다. 그렇죠. 예. 7차전까지 갔어. 그래서 그때 약간 미라클 두산이라는 별명이 슬쩍 붙을 뻔했는데 1, 2, 3차전을 내주고 4, 5, 6차전을 가서 근데 제가 그때 군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방일보로 그걸 봤어요. 국방일보로 와, 국방일보. 심종수 오! 어떻게 4, 5, 6차전을 이겼지? 막 이러면서 와 속으로 이제 티는 못 내고 그러다가 7차전을 근데 이제 TV를 내무실 누가 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각을 잡고 이등병 때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는데 7차전. 어떤 병장이 네. 이상한 채널을 돌려버리는 거죠. 가요 톱텐. 예, 그래서 아, 막 근데 표현할 순 없고 볼 순 없고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픔이 있었는데 그 바로 이듬해 2001년에 이제 삼성이랑 만나가지고 그 김동주 선수가 또 이제 3차전에서 말루 홈런을 때리던 경기. 예, 타격전을 펼치면서. 그때 당시 1, 2, 3차전을 지고 우승한 거예요? 아, 얘기했던 전해에는 졌고 아. 그 다음 해에는 이제 삼성보다 훨씬 못한 전력이었는데 타격전으로 막 해가지고 이겼어요. 그때 진짜 미라클 두산으로 해서 한국 시리즈 우승했던 그때 3차전 경기. 3차전 예. 말로 홈런이 나왔던. 너무 옛날이네요. 예, 너무 옛날이고요. 예. 최악의 경기는 더 옛날입니다. 예. 아, 도대체 언제 때 사람이에요? 언제 때 사람이에요? 최악의 경기는 예. 1995년인데. 95년을 기억해요. 이건 전설의 경기예요. 95년? 95년 롯데하고 안 했나? 아, 예. 저는 그땐 95년에 두산, 오비가 또 우승하기도 했었는데, 아, 그 오비 얘기 아니고 고교야구입니다. 중앙고등학교가 그때 거의 20년 만에 그 대통령배인가 청룡기인가 그거를 그 4강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휴교령을 내리고 교장 선생님이 와, 응원 갔네. 전 교생은 가라.
동대문 농장으로 가라. 그런데 이제 상대가 광주일고가 됐어요. 아. 그래가지고 광주일고 명문인데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응원을 못 왔더라고요. 역시 그 머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악하고 홈구장에 뭐 그걸 보여주자. 그래서 그 졸업한 오비들까지 다 와가지고 막 꽹과리 치면서 와 응원하고 있는데. 아, 그때는 그런 분위기구나. 이 구대야구가. 예. 예. 근데 상대 투수가 2학년이 나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 어? 3학년이 부상당했나 보다. 그리고 2학년이 사이드로 던진다. 오. 됐다. 그게 김병현이었어. 아, BK. 김병현이었어.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그냥 7대 0으로 졌어요. 와. 1학년에 최인섭이 있었고, 3학년에 서재응이 있었습니다. 전설의 메이저리그 3인방에게 작살이 났던. 너무 강력했네요, 네. 상대가. 명예로운 죽음. 아, 그래서 최악의 경기구나. 네, 전교생 당하고. 아,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실력을 보다가, 저도 야구 보는 눈이 좀 있다고 자부해서 고등학생인데, 중간에 도망쳤어요. 이거 못 이기겠다. 최악이야, 최악이야, 네. 이러면서. 이건 졌다. 오호. 그게 최악의 경기였습니다. 너무 옛날로 갔나요? 95년이면. 네. 아니, 뭐, 근데 뭐, 이때 그럼 중학생이셨군요. 예, 중학생. 고등학생, 고2. 예. 아, 중학생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본인이? 고2, 고2. 본인이 고2? 예. 95년도에 고2예요? 네. 아, 이야. 오케이. 네. 자, 그러면 누가 제일 의심스러우신지. 아무래도 넉살 아니겠습니까? 아, 또 저런가요? 예. 전 아닙니다. 전 아니에요. 근데 세 분 다 뭐 야구 얘기만 해가지고 뭐 단어를 뭐 단어가 뭐가 나왔을까? 설마 원삼님의 글러브가 되게 저 이미지도 해친 그 짤 이야기인데. 글러브 욕을 단어가 글러브일 리는 없고 사실. 설마 장염? 이런 가짜. 장염이 3분의 1인 장염이 거짓말이고 그냥 컨디션이 안 좋으셨단 말이에요. 그냥 못한 거 아니에요? 그냥 두들겨 맞은 거 아니죠? 에이. 지어낸 장염. 선실점 후장염인데요. 아니 근데 이거는 거짓말일 수가 없지 않아요? 장염은? 그렇죠. 예. 야 어렵다. 나 장염이면 이거 진짜 소름이에요. 대박이죠. 그냥 그렇게 좀 최악의 컨디션이었던 경기가 있는데 그냥 장염으로 덮어버리는 이 이야기 혹시 다른 데서 하신 적이 있나요? 장염 이야기?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최초 베테랑 최초 공개 베테랑 최초 공개 야 이거 아니에요? 구전 먹히고 배가 아팠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해보니 아 속이 좀 쓰렸던 것 같기도 하고 숨줄라 그러면 아프고 아 근데 그날은 진짜 장염이었어요. 네, 그 전날부터 안 좋았어요. 아 그 제시어가 너무 어려운데. 이 느낌상 제가 죽는 느낌인데 이러면 대부분 제가 죽거든요. 아 이건 다 진짜인데 저도. 나온 게 넉살의 셔츠, 지퍼, 정장, 바지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저는 이게 너무 진짜여서. 근데 아직 안 끝났지 않아요? 그렇죠. 끝날 예, 예. 때까지 한 번만 얘기하고. 그냥 막 말하는 거 아니에요? 1차 지목하기 전까지만 얘기하시면 예. 됩니다. 한 명 죽기 전까지. 그럼 이제 얘기해야겠다. 아, 그렇죠. 아, 뭐라노? 허허. 제시어가 너무 안 나왔네, 진짜. 아니, 너무 다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니질적인 것도 없고. 이건 뭐 PPL 같은 거 있어요? 없습니다. 아, 단어가 갑자기 뭐 스포츠 음료라든지 개토 땡이 뭐 갑자기 단어가 PPL이야? 아니 단어가 PPL이야? 아니 우리 뭐 PPL 이런 건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방송에서는 많이들 있죠. 웃는 것도 많이 하고 뭐. 저는 셔츠가 설마 이 지퍼로 삐져나왔다? 그건 진짜 진짜입니다. 제 싸이 땡드에 들어가면 아직 있을 수도 있어요. 싸이요? 예. 그건 아직 있어요? 있죠? 아, 이제 없나요? 새로 생겼잖아요. 다시 부활했잖아요. 없나? 아직 거기엔 있을 겁니다. 예. 그래요? 예. 그 되게 검은색 바지에 혼자 흰 색깔로만 뭔가 달아놓은 것 같은. 송승준 선수는 누구가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십니까? 아 진짜 또 전 아닙니다. 저 진짜 아니에요. 제가 굳이 그거를 얘기를 막 하려고 지어낸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아 오늘 좀 어려운데. 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솔직히. 아 장원 선수는 누가 좀 이렇게 저도 친한 송승준 선수가 약간
뭔가 평소와 다른 느낌새가 있다거나 이런 건 아, 없습니까? 이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좀 스토리가 너무 좋았어요. 어 장염 네. 있을 네. 법하다. 네. 어 요새도 촬영하시다가도 가끔 장염을 막 호소하시고 그러나요? 요새요? 아 요새는 장이 좋아요. 요새 뭐 워낙 먹는 게 좋으니까 뭐 이런 예. 잘 먹고 뭐 어. 중간 중간에 뭐 바나나부터 해갖고 뭐 아 건강 챙기시는군요. 단백질 바부터 해갖고 뭐 다 잡으니까 아. 갑자기 바나나요? 네. 갑자기 바나나 드시나요? 바나나 먹죠. 바나나 먹죠. 진짜로 드시 진짜로 드시면서 뭘 해? 갑자기 바나나 갑자기 바나나가 나와서 진짜로 드시는 거라서. 아 그렇군요. 아 저는 약간 배디를 의심했는데 저요? 예. 지금 단어가 없잖아요. 진짜 없어요. 그리고 너무 옛날 얘기로 하면은 잘 몰라가지고 95년도 이게 먹힐 자리도 없고 아, BK 고등학교 2학년에 그 투수 사이드 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야, 잘했다. 야. 배디는 누구 같아요? 저는 넉살 아니면 맨날. 아, 의외로 네. 장원삼 선수 같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그 이 쪽지를 뽑은 다음에 중얼중얼 거리셨어 계속. 계속 뭐 적으면서 중얼중얼 네. 되더라고. 아니 뭐 최악의 최. 아, 최악은 뭐하지? 최악은 뭐하지? 계속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네. 그래서 계속 최악을 뭐하지? 최악이 너무 어렵다. 시나리오를 짜는 듯한 느낌으로 아하. 부상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어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별로 이렇게 단어가 나오지 않아서 단어를 아직 말씀 안 하셨다면 이제 그건 진짜 최악의 상황이고 진짜 최악의 경기가 오늘이 되는 거죠. 근데 또 배디 얘기 들으니까 약간 또 이마에 땀도 조금 나신 것 같고 이마에 아까부터 나셨 아까부터 나셨나요? 네, 이마는 원래 번들거리세요. 저녁 많이 먹고 왔어요. 네. 아 지금 소화되고 계시는 저녁 약간 밥을 많이 먹고 왔어요. 아. 저희 이게 오기 30분 놔두고 고깃집 들어갔어요. 고깃집 가서 고기를 시켜서 고기를 그냥 어마무시하게 먹고 밥 먹고 30분 만에 온 거예요. 근데 저 궁금한 게 두 분에서 혹시 고기 드시면 삼겹살 정도 얼마나 드시는지 궁금한데요. 오늘 뭐 한 3인분 오늘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그러면 두 분에서 6인분 깔끔하게 아 그 혼자서도 먹죠. 선수 시절 현역 때는 네. 몇 인분 드셨어요? 그때는 10인분 씩 근데 저는 입이 좀 짧아요. 어? 저는 승준이 형에 비해서 먹는 게 좀 약하죠. 고기를 등심이라든지 뭐 이렇게 저희가 뭐 새우살이나 오잖아요. 예. 그럼 이걸 그 일하시는 분 이모가 조금씩 잘게 잘라줘요. 예. 저는 못 자르게 해요. 그럼 뭐가 많이 먹는 느낌이에요. 그냥 통째로 해서 그냥 그대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3인분, 10인분이 금방 가는데 계속 자르면 예. 계속 젓가락이 가야 되잖아요. 아 귀찮죠. 큰 채로 그냥 고기 드실 줄 아는 거 진짜. 바로 먹어야지. 원래 입에 가득 차게 드시더라고. 그렇죠. 네. 아, 고기 10인분을 드시는군요. 성재 형도 그 정도는 가뿐하잖아요. 근데. 아 10인분은 못 먹죠. 예. 예. 그래요. 3인분? 거짓말은 와요. 거짓말이잖아. 무슨 3인분을 훨씬 더 먹으면서. 아하. 어우 대단하시네. 그럼 진짜 야구선수 식비가 장난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선배랑 먹어야 돼요. 후배들은. 아, 그래. 이게 어디 식당에 갔는데 저희 팀 후배들이라든지 야구 후배들이 이렇게 장 많이 앉아 있잖아요. 예. 아 그때는 정말로 당황스러워요. 이제 아. 문 열고 딱 들어가는 후배들 있잖아요. 다 있어요. 아이씨. 눈 안 마주치면 바로 나와 보고 도망가요. 눈 마주치면 바로 아 돼갖고 이제 그럼 거기 있는 거 다 계산해 줘야 돼요. 와 왕창 깨지는 거네요. 네. 진짜 진짜 근데 그게 네. 뭐 진짜 한두 푼이 아닐 텐데 와장창이잖아요. 진짜 그냥 고깃집 가면 이제 큰 나는 거죠. 와 진짜 이거 많이 부담스럽겠는데 맞네. 네. 울면서 나와요. 야구는 멤버가 또 많잖아요. 또 맞아 맞아 스포츠 중에서도 예. 자 뭘까요? 아, 단어를 모르겠네. 단어가 의외에 그냥 의외로 스스로 심플한 것 같아. 새우살 아니 새우살? 새우. 이 타이밍에 새우를 새우신 거 아니에요? 아, 오늘은 진짜 어렵다. 오늘 정말 모르겠어 저도. 야, 일단 그 가야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지목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야, 어렵다. 그냥 눈깍 찍어야 될 것 같은데. 모르시겠어요? 감이란 게 또 있으시지 않습니까? 대투수들이셨는데 뭔가 딱 이번엔 페스트볼인지 커브인지 저 휘두르려고 하는 건지 뭔가 맞아 지금 심리전이 빠른 볼을 있으니까. 노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포크볼을 노리고 있는 건지 얘 지금 볼 던지는데 막 직구 던질 네. 표정하고 있네 약간 이런 사람 눈빛 보면 아시지 않나요?
눈빛은 누가 제일 음흉해 보이세요? 그분은 저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음흉하면 배음흉이니까. 아, 예, 이거 예. 참 억울하네요. 눈 작다는 이유만으로. 아니, 누가 작대 음흉하다 그랬지. 아니 오늘 너무 어려운데? 어, 야, 진짜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소신 투표로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눈빛 교환도 없이 소신 투표 가네요. 어, 근데 오늘은 지시어를 아무도 뭐 얘기를 안 해요, 뭐를. 와, 진짜 어렵다. 제 셔츠랑 뭐 지퍼 장염. 자, 그 지시어 미소화 룰을 좀 설명해 주세요. 미소화 룰이 뭐죠? 지시어. 아, 미소화 했을 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선택을 하면 요 타이밍까지 만약에 지시어를 못 하셨다. 네. 벌금이 있습니다. 그 아마 저 후배님들 고깃값보다는 조금 안 되게 1,000만 원 정도. 오! 벌금이 1,000만 원입니다. 이 지시어를 소화를 뭐 하는데 1,000만 원인데요? 지시어를 못 하시면 마티한데 뭐 회식이에요? 왜 말 못 했나? 회식이에요? 말 못 했나? 아니요. 아직 말 못 했네. 에이가. 아, 내 눈이 획 돌아가네. 에이가. 예. 그래서? 아니면 그냥 예. 지금 바로 외치시면 됩니다. 네, 예, 뭐 예. 갑자기 소리 지르셔도 돼요. 야, 뭐 이러면서 뭐 뭐. 자, 아니, 뭐, 아 진짜 뭘 회식을 해요. 아직도 저 여기 SBS 로비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1,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자,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가보겠습니다. 이름 외치면서 가리키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넉살. 원삼님, 어? 장원삼 선수로 두 채로 왔어요. 저 왠지 저 땀이 자꾸 아,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아, 야, 이, 본능적으로 아. 이쪽으로 터트셨어요. 장원삼 선수 두 표, 넉살 한 표, 저 한 표. 송승준 선수 아무도 가리키지 않았습니다. 오? 자, 그러면 장원삼 선수 정체를 밝혀주십시오. 저요? 어, 오늘 약간 역대 어려운 게임 중에 하나네요. 어, 이거 진짜 깜깜이네요. 저는 제발 마피아지. 마피아입니다. 여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 근데 보여주세요. 아니 단어를 이걸 주면 어떡해요? 단어 뭐예요? 단백질. 단백질 봐. 그럼 그 이야기를 내가 언제 해 지금? 어, 근데 자연스러워서 어, 전혀 생각이 안 났어요. 단백질 하긴 했어요. 아니 나는 안 자연스러웠죠. 나는 최근에고에서 단백질 바를 잘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게 단백질 두 이야기 들어오면 한 번씩 먹는데. 단백질 바도 먹고 먹어도 바나나도 먹고 하길래 오늘 이렇게 왜 먹는 얘기를 이렇게 고기 드시면서 단백질 섭취했다고. 그러니까. 아~ 그 자연스러웠는데. 아~ 우린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어~ 아, 나는 좀 두 번 얘기했다. 두 번. 나는 두 나는 좀 이상했어. 1,000만 원 안 내야 된다고. 아니 그럼 눈치채셨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셔야지. 그거 알려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안 돼. 합심하는 거예요? 합심이죠. 합심해야죠. 아, 반신 많이 했어요. 아, 그런데 그러면... 아, 전혀 몰랐어요. 바나나, 너무 잘, 너무 자연스럽게 바나나 얘기했어. 단백질 했거든. 바나나 단백질 그러니까. 막 이렇게 먹는 거. 너무 자연스럽게 아, 얘기했어. 바나나를 여쭤봤더니 아, 바나나는 먹죠. 그러셔가지고. 아, 그럼 승준 바로 의심을 안 했죠. 단백질 들으시고 어 이상하다 하셔서 아니 단백질 바나나를 얘기를 왜 하지 이랬죠. 아, 거기가 걸렸구나. 2년 동안 한 번 먹어봤거든요. 우리 그때 한 번. 우리 PPL 그 내가 PPL로 싹 갔거든. 어 PPL 한 번 아, 먹어봤는데. 아. 그거까지 얘기하네. 아, 그래서 별 생각 없었는데 이거 할 때 될 때 단백질 봐. 뭐 이제 이 생각이 반신도 아니었는데. 전화를 이제 가시려다가 네, 단백질에 가시려다가 이 딱 간 거죠. 아, 어, 그러면 사실 굉장히 잘하셨고 또 고기 얘기가 마침 기름 때문에 고기 얘기가 나와서 자연스럽게 갈 수 있었는데. 지시오는 저는 진짜 몰랐어. 베디랑 저는 아예 생각도 못했어요. 저도 그래서 일로 갔잖아요. 아. 넉살이 저한테 왔으면은 완전 꼬일 뻔했네요. 꼬일 뻔했어. 저는 그냥 그저 약간 이마가 좀 번지번지 하시길래 아니 땀을 좀 흘리시네. 근데 표정 관리가 좀 안 된 것 같은데. 그래요? 어. 아, 아니, 그러니까 아니 계속 뭘 말을 해도 이 단백질을 우주에 넣어야 될까? 이 계속 그러니까, 아, 자연스럽게 자랐어. 당황하더라고 계속. 아, 나 진짜 너무 잘하셨네. 초반엔 조금 흔들리는 느낌이 있어. 아, 최악을 뭐하지? 최악을 뭐하지? 최악을 뭐하지? 그래서 왜 이렇게 최악 가지고 아니, 계속 뭘 엮으려 해도 엮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최악을 세 번이나 외치시는 바람에. 아. 예. 자, 오늘 어, 오, 어려운 경기였는데. 와, 이렇게 어려운 경기를 단번에 잡았습니다. 아, 아. 아 그럼 광고 듣고 와서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 어, 되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소 뒷걸음질 치다가 바로 잡았습니다. 아, 진짜 단백질 바에서 완전히. 진짜 2년 동안 한 번 먹어봤어요. PPL 하면서. 단백질만 얘기했으면 되는데 바를 괜히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이 2년 동안 한 번 먹은 거를. 야, 바나나랑 단백질 먹는다고 하면 그냥 의심 없이 넘어갔을 수 있는. 단백질 바.
아우 되게 어려워. 잘하셨는데. 와. 내가 이거 최악의 경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단백질 이야기를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껴야죠. 닭가슴살 단백질 먹고 체해서 경기를 못했니 뭐 이렇게 했었어야지. 조언. 내가 그래 하면 바로 걸리지 여기. 네. 근데 그래 걸리나 이래 걸리나 뭐 똑같다. 그걸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했을까. 자 배성재 태연 너까지 마피아 오늘 장원삼 선수와 송승준 선수와 함께 게임을 해봤는데 야, 역대급 깜깜이로 네. 거의 눈 감고 찍었는데 장원삼 선수가 두 표 예. 받고 마피아 그냥 걸렸습니다. 절대 몰랐어요, 저는. 예, 아예.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송승준 선수가 장원삼 선수를 네. 선택을 해줬고. 예, 저는 100% 승준님이 이제, 아, 저를 죽이겠구나. 오늘도 나구나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탁! 예. 심지어 송승준 선수가 좀 위험했던 게, 본인은 장원삼 선수 쪽으로 마음이 쏠렸는데, 저희한테 공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진짜 꿈에도 모른 채로. 혼자 주인공 하려고. 예. 혼자 주인공 하려고. 저희는 그냥 헛스윙 하고 있었어요. 예. 아니, 이게 서로 공유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 그래도 어떻게 어찌어찌 됐어요. 어찌어찌 됐어. 아, 오늘 운 좋았어요. 운 좋았다. 아, 오늘, 저희 베텐에 또 나와주셨는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 라디오 방송 이런 거를 오늘 처음 해봤는데, 너무 재밌고.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방송 오늘 네, 너무 즐겁게 하고 갑니다. 근데 되게 좀 씁쓸한 아까 백화점도 옆에 있고 막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게 아 참 상품권 받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아, 없어요. 죄송해요. 네. 아 송승 선수 어땠습니까? 저는 씁쓸하네. 또 최고의 이 레텐 방송에 나와서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예. 또 TV에서 또 말하는 또 방송보다 라디오 앞에서 말하는 것도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되게 매력이 있고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예. 진짜 두 분 너무 팬인데 제가 응원하던 팀은 아니어도 워낙 오랫동안 제가 좋아했던 분들이고 국가대표 시절부터 응원하는 분들이라서 이렇게 같이 또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불러주십시오. 예,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1월 1일 내일 기대하겠습니다. 제발.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결과.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넉사 씨도 내년에 봬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2024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어렵게 못 맞힐 수도 있었던 건데. 아 단백질 어렵다. 단백질 프로틴이면 오히려 쉬웠을 나는 아니 형도 오늘 고기를 하필 드셔가지고 그냥 단백질 섭취도 좀 하고 이렇게 그냥 하셔서 너무 자연스럽다 아니 했는데. 평소보다 이마에 땀이 더 많이 나더라고 당황해가지고 아 근데 땀은 아까 처음부터 나 있었었는데 아 근데 막 당황하더라고요 처음에 저희 사진 한번 예. 바로 나가시려고 예, 여기 가운데 계시면 예. 예.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표로 상품권 한 번만 주세요. 예. 선생님이 진짜 부럽다는 듯이.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웃긴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진짜 전설적인 부분을. 참, 베트는 정말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아, 경남부의 선수입니다. 막 95년도 얘기를 생생하게 기억하네. 그럼. 고2였다고 하셨죠? 아 그때가 진짜 최희석 1학년 복근 따기 전에 요거 상품 네. 1월 거 바로 할게요 드리겠습니다.